오늘은 1박 휴식의 섬으로 유명한 이수도 트레킹을 왔습니다. 이수도는요, 섬의 모양이 두루미를 닮아 원래 학섬으로 불렸으나 후에 대구의 산란지구로 알려지고 멸치잡이 번영망이 들어와 마을이 부유해지자 바닷물이 이롭다는 뜻에 이수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 1박 3식에 푸짐한 섬 밥상과 굴리길 트레킹으로 이수군이 자랑한 이수도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해산물 가득한 해물 밥상도 맛보고요,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도 걸어보고 일몰과 입술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섬으로 아주 유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흥대의 부채 틈도 없이 지금 바로 도착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수도요, 둘레길 코스 좀 살펴보고, 네, 저희는 산책장에서 시계 방향으로 해안 산책로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도 마을의 유래는요, 멸치잡이 번영망이 들어왔어요. 마을이 부유해지자 마을이 이롭다하여 이로운 물의 섬이라는 뜻으로 이수도라 불렸다고 합니다. 이수도는 이물도 학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은 육지에서 난강물을 끌어다 쓰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물이 좋아 건너편 시황 사람들은 이수도까지 와서 물을 기르다 먹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수도는 거제 동쪽에 있는 섬으로 거제 대금산에서 내려다보면 한 마리의 하기 서쪽을 향해 날아가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제도 시황마을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아, 잠깐 올라왔더니 전망 끝내줍니다. 이수도 둘레길은요, 거리도 짧고 시간도 많으니까요, 중간중간 풍경이 좋은 곳이 많습니다. 정말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힐링의 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바닷가로 내려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또 쉼터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도 전망대에 왔습니다. 아, 이거 먹통이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아하.
해돋이 전망대 왔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지금 또 보이는데요. 얘는 일주일 맨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막힘 없이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곳에서 일출을 보면 정말 아주 환상적일 것 같아요. 해돋이 전망대하고요. 해안 절벽을 잇는 출렁다리가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아찔하겠는데요, 아주. 정말 이거 이 수도에서요. 1박 30일 즐기면서 아침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일출 감상하면 정말 황홀하겠네요. 아우, 저기다 또 텐트를 치고 낚시하고 계시는데. 이곳에 앉아있으면 시가 저절로 나오겠는데요. 우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슴농장 방향이요. 아, 또 멋진 또 전망대가지고 또 저희들 반겨주네요. 물새 전망대는 그렇게 전망이 좋진 않네요. 지금까지 본 전망대 중에요 최고 높이인데 몇 층입니까? 3층? 우와,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올라왔던 물새 전망대로 다시 내려갑니다. 해안 산천에 있는 곳곳에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 둘리길은요, 고저차가 그렇게 크게 없어가지고 가족들, 연인, 아이들과 함께 같이 걸어도 아주 좋은 길일 것 같습니다. 이 수도가 오셨으니까 손으로 귀 한번 덮어주십시오. 저 멀리 또 대금산이 그림처럼 또 펼쳐집니다. 저기 언덕 위에 있는 펜션이나 민박에서요 1박 3식 수업여행을 즐기면서 일출의 유물을 볼 수 있는 이 수도 가족 연인과 함께하면 너무너무나 좋겠습니다.